자,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io is going to fill out a job application. Rio는 직업 애플리케이션 신청서를 작성을 할 것입니다. 할 예정입니다. 직업 신청서라는 것은 구직을 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작성한다는 말입니다. He wants to. 자, 원래는 want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Want to 부정사 이런 식으로 관용적으로. 자, 이제 to consider일까요? To be considered일까요? 이런 식으로 할 때 보통은요 해석 따라 가면은 대강은 답이 나오는데 지금은 해석 따라 가도 A인지 B인지 약간 애매모호한 경우가 남아 있습니다. 여지가 남아 있어요. 자,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는 원합니다. 뭐 하도록 그 직업을 위해서 고려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A번이고요. 직업을 위해서 고려하기를 원합니다. 직업을 구하는 목적으로 고려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B번은요 어떻게 될까요? He wants to be considered. 직업을 to for the job. 그 직업을 구하는 목적으로 그는 고려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고려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니까 A번은 고려를 그가 직접 하는 거고요. B번은 고려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job application을 사장님들한테 이렇게 돌리면은 자기가 이제 그 회사 안에 이렇게 뽑혀짐을 당하도록 사장님에 의해 고려되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게 더 맞는 정답일까요? 이렇게 할 때 해석을 하면은 이럴 때는 확실하게 A인지 B인지 시험장에 가면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동사를 보고 동사의 성질을 보고 동사가 다음에 뭐를 이제 가지는지 그런 이 동사를 보면 뒤에 뭐를 가진다라는 게 원래 조금 수준이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되어줘야지 우리나라에서 해석을 이렇게 할 때 올 수 있는 오류들을 2차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더 확실히 답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consider를 원래 어떤 그 consider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고려하다, 뭐뭐를 고려하다 이렇게 해서 뭘 consider what 이런 식으로 해서 대상을 꼭 가져야만 하는 그러한 동사입니다. consider what 뭘 고려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동사가 단순히 주어 다음에 쓰는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뒤에도 뭔가를 어떤 식으로 동사만 보면 어떤 식으로 나와줘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주면은 더 고난이도로 이렇게 실력이 올라가는데요. 지금 consider 하면 what 이렇게 해서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그러니까 뭐를 고려하다 해서 목적어를 가져줘야만 하는 타동사예요. 자,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처음 들으면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딱 안 와닿을 수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누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킬을 올리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제가 삽입하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타동사의 성질 이러면 뭘 가진다? 목적어를 가진다. consider 하니까 자연스럽게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려하다, 뭘 고려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나잖아요. 뭘 이런 식으로 대상을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타동사의 성질입니다. 타동사는 명사 목적어를 가집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거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해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들어간 데서 보면은 타동사면 목적어를 가져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지금 타동사 consider가 나왔는데 목적어가 없어. 즉 for the job이니까 전명구 부사구가 있잖아요. 그럼 타동사인데 공식이 되는 겁니다. 타동사인데 뒤에 대상이 없으면은 타동사인데 뒤에 대상이 없으면 이거는 수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타동사인데 뒤에 대상이 없어 뒤에 걸 바꿀 수가 없고 전명구로 지금 대상이 없어 그럼 빈칸은 능동 아니면 수동에서 수동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기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정답은 B번입니다. 2번은 쉽죠. 2번은 The package is supposed to deliver입니까? To be delivered입니까? deliver 되어지는 것이니까 이거는 의미대로 가면 to be delivered 되어지는 것이니까 이거는 B번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deliver도 원래 1번처럼 보면은 대상이 나와야 됩니다. deliver something 이런 식으로 타동사입니다. 근데 목적어가 안 보여. 왜? tomorrow 내일이라는 부사죠. 그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안 보여. 그럼 빈칸은 하나밖에 없고 그럼 수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석도 안 해보고 사실은 볼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단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단어 뜻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가
이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는 뭐 주로 뒤에 뭐 이렇게 하면 너무 난해하잖아요. 그죠? 뒤에 목적어를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 그것만 보면은 목적어가 있으면 이 동사도 능동으로 가져야 되고 목적어가 없으면은 이 동사는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으면 그러면 수동으로 이렇게 가주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타동사만 목적으로 가지는 것이니까 타동사인 경우에만 지금 말씀드리는 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Mr. Anderson은 offered. 자, offered는 제공하다 또는 자기가 이제 제안하다라는 뜻으로 제안했습니다. 드라이브 해줄 것을. 그래서 offer이라는 단어 offer to do 하면 뭐뭐 할 것을 제안하다. offer to wash the dishes 이러면 설거지 해줄 것을 내가 뭐 누가 somebody가 제안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offer to do something 뭔가를 하는 것을 제안하다. 그래서 offer는 뒤에 to 부정사를 이렇게 자석처럼 이렇게 끌고 다니는 녀석입니다. 근데 to 부정사까지는 좋은데 능동이겠어요? 수동이겠어요? 그러면 drive 해주는 것이니까 주어가 직접 하는 것이니까 능동이죠. 그래서 to drive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고. 자, excite는 열광시키다라는 대상을 열광시키다라는 그런 건데 4번 excite 다음에 summon 이런 식으로 나와져요. 누구를 열광시켜. 근데 이거는 about the wedding 이렇게 해서 지금 뭐야? 전면구가 나와 있죠. 이 말은 목적어가 없어.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어. 그럼 어떻게? 바로 수동형으로 가줍니다. 그래서 수동형으로 가준 건 A번, B번 중에 뭐가 수동형이에요? B번이 수동형이죠. 그럼 선생님 to는 왜 나왔답니까? 그러면 appear 다음에 appear to 부정사를 하나를 기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뒤에가 더 연결될 수 있을 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이거 연결될 수 있고 딱딱 하나씩 step by step appear 다음에 to 부정사 뭐뭐처럼 보이다 이 뜻입니다. 근데 to 부정사가 능동으로 갈까 수동으로 갈까 이렇게 할때 to 부정사 안에 지금 능동의 동사 excite를 넣어놓으면은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지금 타동사인데 목적어를 써줘야 되는데 없잖아. 그러면은 수동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he 아니다 아니다 뭐죠? Mary appears to be excited about the wedding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뭐 이거를 우리가 관용적으로 be excited about 이런 식으로 외워줘도 괜찮아요. 그럼 주어가 뭐뭐에 대해서 흥분해 있다, 뭐 어떤 열광에 있다 이런 식으로 be excited about 이런 식으로 관용적으로 보시면 about이 있으니까 바로 be excited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Amy got into trouble when she refused. 자, refused. Amy 이거 뭐 공항 같은 데서 공항 같은 데 뒤에 airport가 나오네요. 그래서 when she refused to 자, 백팩을 열 것을 거부했을 때 그녀가 여는 것이죠. 그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백팩을 그녀가 여는 것을 거부했어. 여는 것을. 그러면 to open her backpack 이런 식으로 to 부정사 이렇게 능동으로 to open 그녀가 직접 여는 거니까 이렇게 A번으로 가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 expect 다음에 또 to 부정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to 부정사가 왜 나오는지 선생님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저 앞에 to 부정사의 저 앞에 시간에 우리가 어떤 동사들은 특정하게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그런 공식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동사들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데 어떤 동사들은 to 부정사를 뒤에 이렇게 direct로 목적으로 가집니다. expect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I expect to meet입니까? 아니면 to be met입니까? 둘다 같은 to 부정사니까 일단은 통과 요건은 돼요. 미팅이 아니니까. expect to meet일까요? to be met일까요? 그러면 to meet 하면은 나는 만날 것을 기대하다. 이건 일단 딱 생각하고 해보기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정답은 B입니다. B. 왜냐하면 meet 다음에 at the airport 이렇게 생각 목적어가 없잖아. 목적어 없어. 원래 목적어가 없는 동사들 있어요. 하지만 meet은 목적어를 가져야 되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그래서 타동사면은 목적어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at the airport by my cousin 이런 식으로 전면구 다 이거 없어져도 되거든요. 그러면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니까 타동사가 목적어를 없어? 안 가져?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바로 수동형으로 to be met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조금 좀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이렇게 없으면 수동이 되는지. 그러면은요, 이거는 수동태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지잖아요. 근데 그거와 같은 구문이 수동태로 한번 바꿔 보십니다. 그러면 목적어를 주어로 가지고 왔다 치죠. 수동태, 능동태는 타동사 그다음 목적어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똑같은 뜻으로 하면 전환을 하면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를 주어로 당기죠. 당기죠. 그러면서 목적어가 사라졌죠. 그죠? 사라졌죠. 사라졌죠. 그다음에 be 플러스 pp가 됐잖아요. 아, 타동사가 be 플러스 pp가 되면 이 목적어가 사라지는 그 관계가 성립되는 거구나.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to be met 이런 식으로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어. 그러면 이미 수동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뒤에는 by 뭐 이런 식으로 나오든가 전명구가 나오는 그런 식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는 the company 자 hope 희망합니다. to 이하하기를 희망합니다. to 이하하기를 희망해.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희망한다. 뭐 성공하는 것을 희망하다 이러면 to succeed 그죠? 뭐 최선을 다하는 것을 희망하다. to do best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이 동사 부분에 to 이하 이 부분에 수동형을 썼어. 수동형. 왜? involve 라는 어떤 그 단어가 포함시키다. 대상을 포함시키다. 끌어포함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뭔가 대상이 없어. involve는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involve 누구를 또는 something을 해서 포함을 시키다 이런 뜻으로 to involve 하면 능동이기 때문에 능동. 그렇기 때문에 또한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involve 같은 거는 타동사로 외워줘야 돼요.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능동의 형태가 이제 타동사로 쓰였으니까 아, 자, 타동사가 다시 타동사가 능동의 형태로 쓰였으면 이건 백방 이건 목적어를 가져야 돼요. 근데 목적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면은 그다음 단계는 수순은 수동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타동사인데 능동으로 써줬으면 당연히 목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목적어가 이제 수동형으로 바뀐 형태예요. 뜻은 같은데 그러면 수동형이면 여기서는 hope to 부정사 쓰는 것은 당연하다 그랬고 그래서 be involved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숏컷으로 기억을 하려면 involve 다음에 is, in이 있으면 involve 다음에 대상이 나와줘야 되는데 목적어 명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involve 다음에 in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 involve는 be plus pp 수동형을 가집니다. 그것이 to 부정사면 to be involved in 동명사나 분사면 being involved in 이런 식으로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8번. 8번 보시겠습니다. Jane lost a great amount of the company's money, but her boss didn't fire her. She was lucky, blah blah, a second chance. 자, 제인은요, 그 회사에 많은 양의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보스는 그녀를 fire,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she was lucky. 그녀는 참 운이 좋았습니다. 뭐 해서? 뭐 해서 일단은요 be lucky 다음에 동명사를 쓸까요 to 부정사를 쓸까요 이런 것도 문제가 하나 될수 있는데 이제 관용적으로 제가 to 부정사 시간에 이제 부사적 용법 시간에 감정의 원인이라는 곳에서 이제 lucky를 소개를 했어요 그 리스트들 중에서 그래서 be lucky 다음에는 to 부정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관용적입니다 뭐뭐 해서 lucky 하다 그러면 이제 to 부정사가 나오는 것은 설명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단순으로 갈까, 완료로 갈까, 또는 뭐 능동으로 갈까, 수동으로 갈까, 그런 기로에 있네요. 자, second chance를 받아들, 그죠? 받죠? 받다라는 의미는, be given을 쓰면 수동형을 써, give라는 주다라는 뜻을 이제 be given으로 이렇게 수동형으로 쓰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받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미 받아서 럭키 했습니다. 이미 받아서 럭키한 것보다도 받은 것이 그 이전에 발생이 됐나 봐. 완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to have been given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